자유언론 실천재단 강기석 운영위원과 만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날카롭고 냉철한 생각. 강기석의 생각 하나. 인이 박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하기 어려운 일도 자꾸 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 한번 습관이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도 됩니다. 담배도 인이 박히고 도박도 인이 박히고 어떤 정치인에게는 탈당도 인이 박힌 듯 합니다. 탈당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소속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할 수 없으면 중이 절 떠나듯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DJ, YS, JP 등 거물 정치인들도 큰 꿈을 품고 탈당과 창당을 밥 먹듯이 했고 그 결과 그중 두 사람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종찬, 이인재, 손학규, 이부영 등 거물들도 탈당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탈당을 취미생활하듯 하는 이들입니다. 지금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주류 우두머리로 꼽히고 있는 김한길 의원의 엉덩이가 또 들썩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은 92년 대선 때 국민당 정주영 후보 대변인까지 하다가 공천 탈락했고 96년 신한국당 때도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이틀 뒤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공천받는 데 성공해 비로소 정통야당 정치인이 됩니다.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맡다가 느닷없이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의원 20명 남짓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중도개혁 통합신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탈당 2번과 당적 변경 4번을 거듭하며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전전합니다. 2008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더니 4년 후 결국 옛 고향 민주통합당 후보로 돌아와 오늘에 이릅니다. 이 대단한 인물을 탈당 매니아라고 불러야 합니까? 창당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 인물을 어른이라고 깍듯이 모시는 주승용 전 최고위원 역시 탈당을 밥 먹듯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2007년 2월 5일 밤 10시 열린우리당 지역구 운영위원장 당선 수락 연설까지 하고는 다음날 아침 9시에 보따리 싸고 나가 이들과 몰려다닌 코미디 같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구당 모임 운운하며 당내에서 자해공갈 정치를 하고 있는 이들이 대략 그때 우우 몰려다니던 인물들입니다. 이미 당을 떠난 황주홍, 유성엽 같은 이들이 탈당 경력이 없을 리 없습니다. 복당을 권유하는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은 다른 길에 서 있다고 한 정동영 전 의원도 선거를 앞두고 네 차례나 탈당을 반복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릇 원칙과 명분, 의리가 없는 탈당은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하기야 내 이익이 원칙이고 명분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의리는 같이 탈당하는 사람들끼리 지키는 의리면 된다고 우기면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요.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참을 수 없는 탈당 본능은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